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로그램의 수준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인데요. 점프, 라벨 같은 개념을 사용해 볼 겁니다.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프로그램을 스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CPU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줍니다.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동 동작이나 수동 동작을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스캔할 수 있게 해볼게요. 이러한 점프 같은 명령어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, 루틴이나 펑션을 불러오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. 이런 것은 자주 봤으니까 필수를 할게요. MC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게요. 이 명령어는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조건이 만족하면 괄호 안에 레더를 실행한다 입니다. 이 MCR과 MCR 사이에 레더를 동작시킬 것이고요. MCR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고요. 아이오 모듈을 하나 추가할게요. 이렇게 셀렉트 스위치에 의해서 오토 모드와 매뉴얼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, 두 모드가 아닐 때 세미 오토, 세미 매뉴얼 모드라고 인식을 할수 있게 만들 겁니다. 오토 시퀀스를 만들 거고요. 그 안에 이 MCR을 넣어 놓겠습니다. 오토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넣을 거예요. 임의로 넣을 거니까 크게 의미를 갖진 않으셔도 됩니다. 임시화를 시작을 하고 종료하는 부분까지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. 매뉴얼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매뉴얼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
매뉴얼은 이렇게 하고요.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. 시뮬레이션 세팅은 CPU하고 모듈 넣어주고요. 자동 모듈일 때 스텝이 1로 변했고요. 스텝 조건에 어떤 게 만족을 하게 되면 스텝 2번으로 넘어가게 되고, 두 번째에도 만족을 하게 되면 3번으로 넘어가고, 3번도 만족을 하면 3초 후에 초기화가 스텝 처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매뉴얼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해볼게요. 이 아웃풋 출력이 나가지가 않죠? 매뉴얼 모드로 변경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. 매뉴얼 모드에서 EMCR 차이가 동작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다시 오토 모드가 아닐 때 스텝은 1번이지만 조건이 만족을 해도 스텝 2번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보이죠. 이렇게 MCR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. 다음은 라벨 점프를 해볼게요. 라벨과 점프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. 이 명령어는 조건이 만족하면 해당 표기가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하는 것이고요. 어떠한 상황에서 동작을 해야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점프와 라벨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. 에머전시 상황이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출력 부분을 생략하기 위해서, 건너뛰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.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오토 모드일 때 조건이 만족해서 스텝 2번이 들어가면 이렇게 출력이 사는 게 보이죠? 이머전시가 살았을 때 이 점프에서 라벨로 건너뛰기 때문에 이 사이는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오토모드를 하고 스텝 2번을 살렸어요. 스텝 2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력은 나가지 않게 되죠. 이렇게 점프와 라벨은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.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이 MCR이나 이 라벨 사이에 이런 부분들의 이 래치 부분이나 이 데이터 부분들은 꼭 이 MCR이나 라벨 바깥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 꼭 넣어줘야 합니다. 지금 초기화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한번 모드를 바꿔볼게요. 모드를 바꾼 상태에서 이 스텝 2번은 계속 살게 되고,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EMO 상황이 딱
사라지게 되면 출력은 바로 나가게 됩니다. 오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죠?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 바깥 부분에 이 조건이 아닐 때 MCR을 살려주는 중요한 조건이 아닐 때 꼭 클리어를 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합니다. 자동일 때 스테이 2번이 살고 이 상태에서 모드를 껐을 때 초기화가 되면서 출력이 끊어지게 되죠. 이 MCR과 라벨은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만들어주고 스캔 타임을 적게 만들어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기능이긴 한데요. 이러한 부분은 꼭 유념해서 사용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. 감사합니다.